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재용 후보입니다. 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재용 경기도 의원입니다. 2년여 동안 의정활동 중 전국 최초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가치를 높였고 장애인 복지 현안을 위한 정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정으로 개최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하는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서 실천하는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평을 받고 있으며 출석률 100%로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경기도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으로부터 장애인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주최로 열린 상향식 정책 페스티벌에서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0년 총선거에서 민주당 5대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저는 2018년부터 6년 동안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장애인 당원 배가를 위하여 장애인위원회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최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전 위원장님들께 수고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인위원회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약 0.7% 차이의 패배와 2024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위원회의 위상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인 서울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온몸을 내던지며 외치는 목소리에 많은 사회인식 변화와 편의 증진의 발전을 이뤄온 동력이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체결된 장애인 권리 협약은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2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기본적인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제가 장애인 위원장이 된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주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광역시도위원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동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조직을 강화하여 더불어민주당 승리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기본 역량을 키우는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원로 정치 선배로부터 현직 의원들이 멘토가 되어 품격 있는 더불어민주당형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장애인위원회에서 역량을 쌓은 장애인 정치인을 배출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복지 예산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이동 편의와 편의 증진 개선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이 앞장서는 장애인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 당사자 경기도 의원으로 장애인들의 애환의 눈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변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 우리의 권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이 되고 대한민국의 복지를 이루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대선 승리를, 지방선거 승리를 장애인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기호 1번 박지영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